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시면 경찰을 사러 오셨다가 K9을 계약하실 수도 있어요. 힘들어지는 거야 인생이. 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못 먹고 살 그렇죠. 저녁도 못 먹고 아침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삐까뻔쩍해. 맞아. 오, 차가 이렇게 정지돼 있네. 우와,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게 해놨다. 에이다. 이렇게 전시하는 건가 봐요. 귀엽다, 진짜. 너무 조그매. 비싸다. 2,720원인데. 근데 차값은 옵션이 진짜. 맞아요. 옵션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엉뜨랑 손 뜨거워지는 거랑 야, 후방 카메라는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그리고 엉따, 엉따. 엉따. 꼭 있어야 돼. 제가 입사한 지 1년하고 조금 더 넘었거든요. 네. 직업이 워낙에 출퇴근이 좀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네. 새벽에도 출근할 때가 있어요. 네. 택시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깝지. 전 2만 원 넘게 나와요. 저희 집에서 가면은. 우리 집에서.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약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를 사시면 이제 할부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나가고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도 나가실 수 있고 드라이브를 나가실 수가 있는데 이 도로로 다 한 사람은 택시비가 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자가용을 사시는 거거든요. 네.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운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경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차 위주로 저희가 해드리고 근데 아나운서는 네. 2호가 그렇게 많으신데요. 꽂혔어요, 2호에. 아, 네. 그렇죠. 디자인 좋죠. 네. 네. 또 셀토스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약간 네.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결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네. 예쁘다, 진짜 이 색깔. 얘가 제일 비싼 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지금까지 2,900만 원? 2호. 어, 앞에도 팔랑팔랑 예쁘다. 2호. 약간 취적. 얘는 SUV인 것 같은데? 셀토스! 이거 셀토스 많이 들어봤어요. 알아? 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좀 높은데? 어, 혹시... 높은데? 어, 저 어, 나 잘 보여.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멀리 보인다. 그쵸. 이래서 운전할 때 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원래 현실 세계에서도 키가 작은데 차 안에 사마저도. 이러니까 아주. 연비는 복합연비가 14.8이 나오고요. 이거는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예, 제일 잘 나오는 편이죠. 보통은 얼마가 나와요? 차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얘보다 좀 떨어지는 거는 12, 13 정도? 가벼운 네. 차가 연비가 좋은 거예요? 가벼운 차가 연비도 좋지만 또 엔진이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이제 차 두 개 정도 놓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막 마음의 고민이 될 때 꼭 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셀토스하고 리로는 일단은 소형 RV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실내 크기는 셀토스가 좀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체 저요? 크기도 셀토스가 좀 더 크다. 조금 더 크고 아. 전혀 못 느꼈어요. 예. 예쁘니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디자인적인 요소. 내 마음 쏙 든가.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얘도 예쁘다. 예쁘다. 확실히 요즘은 차도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안전도. 그래서 안전도가 얼마만큼 잘 구현되어 있는 차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격표나 카탈로그상에 나와 있는데 그 옵션 사양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차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기본이 좋겠죠? 예, 기본이 좋겠죠? 그럼, 그럼 차값이 비싸지잖아요. 그 다음에 셀토스는 1930, 예, 2530,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 2420. 하이브리드가 전기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같이 쓰잖아요. 기름값이 적게 들어. 예, 등록비가
적게 들어간다. 유류비를 통해서 내가 충분한 이득을 얻으려면 1년에 2만 킬로 이상 최소한 타셔야 되고요. 많이 타야 되고요. 네, 3만 킬로 정도는 타야 눈에 띄게 이익점이 생기는 거죠. 전기차는 후속값이 좀 더 비싸요. 사고 났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초년생이나 처음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보다는 셀토스 같은 일반 유종의 차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니로 포기. 그러니까 니로는 안 되겠죠. 니로 포기. 깔끔하게 포기.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시기가 있어요? 연말에 꼭 사야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모델 변경을 하잖아요. 모델 체인지를 할 때 구형은 좀 더 싸게, 신형은 이제 할인 없이. 아, 맞아. 네, 고객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깡통차를 살 거냐, 풀옵션을 살 거냐,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여쭤보세요. 2,500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3,000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되죠.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폈구나, 이거 필요 없네 하는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가감하니 버리고, 이 옵션을 정말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눈물을 머금고 올리셔야죠. 딜러에 따라.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네, 그거는. 조금 더 빼준다. 아, 그런 거는. 현금으로 하면 좀 더 괜찮다.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 자동차 회사들은, 네. 전국 어디나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으로. 네. 그러면은 어느 딜러에게 사든 간에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네. 어드바이스 얼마만큼 딱 맞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고객분들 중에는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사고가 나시면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하세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뭐 할인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을 순 없지만, 네.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차 전문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렌트? 예. 할부? 이런 예.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조금 더 싸게. 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차를 안 사고 난 리스에 렌트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자 부담이 더 생기는 거고, 그 이자 부담은 다 소비자 몫이잖아요. 일반 구매보다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비싸게. 예. 다른 사람들은 왜 하느냐? 어차피 세금을 낼 돈에 새 차로 계속 탄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고요. 개인도 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싶지 않으신 분들, 지역의료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어떤 뭐 카드를 사용을 하는지, 뭐 어떤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만 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뭐 36개월 무이자. 내가 처음에 돈을 얼마를 내냐에 따라서 금액을 적게 낸다 하면은 무이자가 유리하실 거고, 내가 금액을 많이 낸다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 할인을 받고 이자를 정상으로 내는 거.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어렵더라고요. 혼자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한 달에 30만 원씩 기준으로 나가게 해달라 하실 수도 있고,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다 틀려져요. 복잡해요. 예, 많이 복잡하죠. 고객분들이 놓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같은 거, 정부 보조금, 시 보조금, 뭐 이렇게 약 1,700만 원 정도. 예. 1,700이요? 예, 1,700만 원 정도. 근데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요. 얼마예요? 5,000만 원대 이렇게 좀. 예. 1,700만 원을 빼면 하이브리드 가격 정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져요. 예. 아유, 진짜 예.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예. 많이 해야겠어. 맞아요, 앞으로. 진짜. 와, 차 진짜 크다. 와, 이렇게 커. 이 여기 의자가 에이? 조절이 돼요. 봐봐. 그걸 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니까. 왜? 술 먹고 뻗었을 때 좀 다리 펴려고 이런 거 같아. 사모님, 어디로 갈까요? 강남으로 가. 네, 사모님. 원래 가시던 그곳으로 가보시겠어요? 항상 그곳으로. 네. 뒤로 가.
비웃었어. 비웃었어.